친구야, 나도 네 나이로 돌아가고 싶구나. 그럼 뭐든 시작했을 텐데. 너도 현실을 경험하면 알게 될 거야. 이 꿈은 서커스에서 쓰는 붉은색 커튼과 같다는 걸. 화려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지. 하지만 현실이라는 창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옆으로 걷어야 하는 날이 오고 만단다. 밤이 되면 다시 그것으로 창문을 가리고 지쳐 울든 꿈을 꾸든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걷어내는 거야. 우린 꿈보다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 당연하지. 꿈이니 희망이니 말들 많지만 꿈을 이룬다는 건 어쩌면 비현실에 가까운 이야기거든. 근데 봐. 넌 주인공이 된 거야. 존 카니 감독이 다음 음악 영화의 주인공으로 너를 딱 캐스팅한 거지. 완벽한 흑백 세상에 그녀의 눈동자부터 천천히 색깔이 입혀졌다. 색깔의 파장은 해아의 불그스름한 볼을 지나 민둥산처럼 고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갔다. 그녀가 밝은 땅의 풀들이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가로등의 불을 밝히고 바다가 바다다운 색깔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이 순간 해아의 얼굴을 마주하고서야 다시 깨달았다.